실질적으로 뭐냐면 똑같이 입사했더라도 어떤 분은 DC형을 많게는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차용할 수 있어요. 이번에 퇴직연금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 예. 퇴직연금의 핵심은 뭔가요, 일단? 그러니까 퇴직금이 옛날에 이제 퇴직연금 제도가 이제 도입된 배경을 보면 예전엔 퇴직금을 회사가 충당금으로 쌓아놨다가 이렇게 직원들한테 퇴직할 때 지급을 했는데 회사가 이제 파산하거나 도산하면 직원분들이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도가 바뀌어갖고 2005년부터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그 퇴직금을 회사가 자체 충당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 지정한 금융회사의 퇴직 그 연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맡기면서 이제 근로자들이 퇴직 어떤 수급권이 보장이 되는 부분이 이제 퇴직연금의 핵심이죠. 그 이제 임금 피크제 직전 DC형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왜 그런가요? 일단 보통 이제 우리가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계산 방식이 퇴직 전 3개월의 평균 임금 곱하기 근속연수를 곱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임금 피크제라는 거는 고용은 보장해주되 임금은 슬라이드하게 줄어드는 거란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임금 피크제에 들어가기 전에 7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월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퇴직금이 이제 높아지는데 이 퇴직 임금 피크제에 들어가면서 600만 원 줄었다면 퇴직금이 그걸 변환을 안 해놓으면 나중 가서 뭐냐면 퇴직금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럴 때 이제 DC형으로 이제 전환을 하셔야 되는데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 회사에서 알아서 해줘요. 근데 이제 항상 문제는 정보가 좀 부족한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임금 피크제 말고도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보직도 있고 그의 회사 성과가 정말 좋아. 그러니까 이제 성과급도 많고 급여도 많은데 앞으로 이제 급여가 좀 줄어들 것 같아. 그때 DB형으로 가입됐다면 뭐 DC형으로 전환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 보통은 뭐냐면 DB형은 심사원이나 뭐 이렇게 저직급일 때 임금 상승률이 높을 때는 DB형이 유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차부장 정도 되면 이제 임금 상승률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이럴 때 뭐 DC형이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 이제 퇴직 관련 거의 모든 세금을 이제 해결해준 IRP 통장. 이것도 한번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IRP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이제 좀 헷갈려요. 네,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퇴직연금 제도가 일단 DB형 제도, DC형 제도, 기업형 IRP 제도가 있어요. DB형 제도는 이제 뭐냐면 그 개인들이 별로 신경 쓸 게 없어요. 퇴직할 때 아까 말한 그 계산식에 대해서 직전 3개월의 평균 임금 곱하기 근속연수해서 주니까 그게 뭐 잘 굴러가든 안 굴러가든 개인들이 신경 쓸 건 없는데요. DC형 같은 경우는 뭐냐면 매년 12분의 1 이상을 DC형 계좌에 넣어주잖아요. 따라서 개인들이 그걸 잘 굴려야 돼요. 그래야지 수익률이 좀 높아져야지 똑같은 퇴직 금을 받더라도 나중에 퇴직할 때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뭐냐면 똑같이 입사했더라도 어떤 분은 DC형을 무관심하게 그냥 정기예금 같은 것만 넣어갖고 굴린 사람하고 그렇지 않고 내가 정말 투자에 관심을 가져서 수익률 올리는 사람하고 많게는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차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개인이 운영을 해야 되는 상품이 DC형. 그다음에 기업형 IRP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DB형, DC형은 좀 규모가 있는 회사들이에요. 기업형 IRP는 좀 작은 회사들. 아주 규모가 아주 작은 회사가 DC형처럼 운영하기 위해서 기업형 IRP를 선택을 해요. 이럴 때 기업형 IRP는 같다고 보셔야죠. 그다음에 이제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건 뭐냐면 55세 이전에 퇴직을 하면 무조건 IRP를 만들어야 돼요. 퇴직금을 받으시려면. 근데 55세 이후에는 다른 선택지도 있죠. 그러니까 퇴직금을 받는 계좌 용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급여를 받다 보면 연말정산을 하잖아요.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IRP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700만 원 정도까지만 세액공제를 해줬는데 올해 이제 세법 개정안이 바뀌면서 이제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연봉 5,500만 원, 종합소득 기준으로 4,500만 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면 납입금액의 16.5%를 세액공제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초과하면 13.2%를 세액공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냐면 저희가 거기에 납입하는 것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수익률이 16.5%나 13.2%로 확정이 되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상품을 운영할 수 있거든요. 추가 수익률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연금이 부족하다면 아까 저 50대는 개인연금보험 가입하지 마시라고 얘기했잖아요. IRP나 연금저축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면은 네. 이제 세금 혜택들이 있다고 들으셨잖아요. 네. 어떤 혜택이 있나요? 그러니까 퇴직소득세를 네. 30에서 40% 정도로 감면을 해줘요. 첫 번째. 네. 그래서 일단 뭐냐면 그 저희가 10년 이내로 네. 연금으로 나눠서 받으면 30%를 이제 퇴직소득세를 내고요. 네. 그 다음에 11년 차부터는 40%를 내요.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제가 IRP에서 말씀을 안 드렸지만 과세이연 효과라는 게 있어요. 과세이연 효과 쉽게 이해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우리가 일반 계좌에서 네. 예금을 가입하거나 일반 계좌에서 ETF를 투자를 해서 배당금을 받으면 이자 소득세나 배당 소득세가 15.4%가 바로 원천 징수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IRP 계좌나 연금저축 계좌에서 예금을 하거나 아 물론 연금저축에서는 예금이 안 됩니다. 네. IRP에서는 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배당금을 받으면 세금을 안 떼요. 그 세금까지 같이 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퇴직소득세가 보통 우리가 일반 55세 이상은 일반 계좌로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럼 퇴직소득세를 차감하고 나와요. 네. IRP 계좌면 퇴직소득세를 더해서 같이 줘요. 그러니까 이 세금까지도 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뭐냐면 이제 세금을 내게 되겠죠. 네. 연금소득세를 내는데 네. 연령에 따라서 5.5%에서 3.3% 즉 70세 이전까지는 5.5%, 네. 80세까지는 4.4%, 네. 3.3%, 80세 이상은. 그럼 아까 세액공제 네. 13.2% 노리고 16.5% 하고 네. 과세이연 효과 아. 있고 퇴직소득세 감면하고 네. 나중에 세금만 엄청 크게 연금소득세 내니까 아. 시간의 힘에 의해서 IRP 계좌는 굉장히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퇴직금을 받을 때 보통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연금으로 받으신 숫자가 네. 지금 점점 늘고 있지만 네. 일시금으로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럴 때 뭐냐면 일시금으로 받더라도 IRP 계좌를 열어서 일시금으로 받으셔야지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어요. IRP 공제는 그냥 필수네요. 필수 선택이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개인이 세액공제 받는 거는 선택인데 의외로 제가 다니다 보면 네. 참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맞아요. 네. 개인연금 가입하신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득이 정말 많아서 네. 그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는 IRP나 연금저축을 가입하신 선생님들이 좀 있는데 네. 그렇지 않고 뭐냐면 현실이 좀 빡빡하면 필요함에도 이렇게 좋은 장점이 있는데 가입하지 못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제도는 뭐냐면 국가가 뭐냐면 공적연금만으로 개인들한테 노후를 책임질 수 없으니까 네. 우리 개인들한테 세제 혜택을 줄 테니까 개인적으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 그래서 연금으로 받으면 그 효과를 계속 누릴 수 있는 건데 네. 만약에 연금으로 받으라는데 연금으로 안 받고 일시금으로 받으면 네. 줬던 걸 다 뺏어갈게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네. 그 이제 퇴직소득세 정산 특례제도를 이용해서 3천만 원을 아낀 사례도 책에 실어줬잖아요. 네, 네, 네. 그건 어떤 사례인가요? 일단 퇴직소득세 정산 특례라는 거를 이제 이용하려면 네. 네. 우리가 이제 퇴직소득세를 네. 많이 내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 근속 연수가 짧거나 네. 퇴직금 금액이 많은 경우에요. 근데 퇴직금 금액이 세금을 좀 많이 내더라도 많은 건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논외로 놓고 일단 근속연수 부분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데 입사해서 근속연수는 퇴사할 때까지가 이제 근속연수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직장 다니신 분들이 네. 이렇게 중간 정산하신 분들이 많아요. 퇴직금을. 그러면 근속연수가 어떻게 조정이 되냐면 중간 정산한 다음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 기간이 근속연수가 되니까 내가 20년을 뭐 입사해서 20년 후에 퇴직한다고 치면 10년 후에 중간 정산을 한다면 그 다음 날부터니까 이제 근속 연수가 10년이 되고 그다음에 이 앞에 퇴직 소득세는 급여가 낮으니까 네. 퇴직 소득세가 적었을 거 아니에요. 퇴직금이 적으니까 네. 중간 정산 금액이. 네. 근데 이 뒤는 급여가 커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퇴직 소득세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10년만 인정받아서 우리가 퇴직 소득세를 내면 굉장히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따라서 뭐냐면 입사서부터 퇴사까지 네. 그 기간을 인정해서 네. 계산을 하는 방법이 이제 퇴직소득세 정산 특례고 제 책에 있는 사례는 뭐냐면 네. 제가 실제로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받은 사례인데 이분이 27년 정도를 근무를 했어요. 네. 그래서 17년 후에 중간 정산을 했는데 그때 7,2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받았던 7천만 7,200만 원 정도를 받은 것 같아요. 네. 퇴직소득세는 200만 원만 냈고 근데 나중에 이제 17년 후니까 27년을 근무하셨으니까 10년이 남았잖아요. 네네. 이때 이제 퇴직금하고 그 회사가 이제 명퇴금을 한 2억 줘서 이제 4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금이 얼마나 왔냐? 7,200이 나온 거예요. 너무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10년을 계산했으니까. 그래서 이분은 그걸 다 내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셨어요? 해갖고 퇴직소득세 정산특례라는 제도 모르세요? 했더니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돼서 계산을 하시면 이걸 적용받아서 아까 중간 정산을 생각 안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다시 재계산을 하면 퇴직소득세가 훨씬 줄어들어요. 그래서 줄어들어갖고 결국은 뭐냐면 실제 세금이 4,200 정도 됐고 그래서 실제로 뭐냐면 한 3천만 원 정도 세금을 아끼셔 갖고 했는데 네. 이미 한 3개월 정도가 이제 보정 기간이거든요. 네. 바꿀 수 있는 기간. 그래서 그 기간 지났고 네. 이렇게 잘못됐을 때 뭐가 있냐면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경정 청구를 요청하면 네. 5년 안에는 그걸 보정하실 수가 네. 있으세요. 네. 그래서 혹시나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선생님들 중에 이 제도를 모르고 중간정산 이후로 근속연수를 계산해서 퇴직소득세를 내셨다 그러면 네. 아직 시간이 안 지났다면 네. 이렇게 한번 다시 재계산해서 세금을 한번 줄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 퇴직소득세 정산 특례 제도를 모르나요? 어떤가요? 제가 강의에 가면 네. 대부분 다 모르시고요. 근데 네. 이제 조건은 좀 있어요. 네. 뭐냐면 같은 회사에 계속 다니셨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 다녔다가 네. LG전자에 입사하면 네. 이건 안 돼요. 네. 그래서 같은 회사에 계속 있어야 되는 일단 전제 조건이 하나 있고, 네네. 합병이나 이렇게 불가피하게 네. 뭐 이제 고용승계가 되면서 네. 삼성전자에서 LG전자처럼 합병되는 게 아니고, 네. 삼성전자인데 뭐 삼성으로 네. 같이 돼서 그게 연계되는 조건으로 될 때는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모르시는 분도 많고요. 네. 담당자가 모를 때도 있어요, 회사. 특히 이제 뭐냐면 대기업보다는 회사가 규모가 그쵸, 작아지면 그쵸. 모르세요. 그게 뭐예요? 거꾸로 물어보신 분들도 있어요. 네네. 담당자분들이. 그쵸, 그쵸.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항상 우리가 알아셔야 될 건 뭐냐면 알아서 챙겨주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알고 그걸 챙겨 우리 권리를 이렇게 챙겨가야지 네. 챙길 수 있다는 거. 네.